일심정에
환경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물 환경 강설책 34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서문을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저만 이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문을 펴주십시오. 십지품 1이 되겠습니다. 이제 십지품에 이제 들어갑니다. 책은. 환경은 이 십지품을 근간으로 삼아 부연하고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안과 십지와 묘각이라는 52위의 수행점차도 이 십지를 근본으로 삼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펼쳐 보인 것이라고도 합니다. 고래로 십주와 십행과 십회항이라는 삼행과 십지를 환경의 근본 가르침으로 삼아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통 강원에서 삼행과 십지를 공부하는 것으로 환경 공부의 전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십지품을 어떤 품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십지품 중에 먼저 불법을 알고 크게 환희하는 제일 환희지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환희합니까? 불자여 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의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청정한 모든 바람이를 생각함으로 환희하느니라. 또 언제나 모든 보살의 지혜가 수성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하고 환희하고 예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일체 열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환희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을 구걸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는 증득하는 이익이 있으므로 환희합니다. 십지 중에 제1지가 환희지입니다. 그래서 환희를 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다른 일에 어떻게 그게 응용이 되는가, 활용이 되는가, 또는 이용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면은 특히 이제 일반 신도들이 이제 또 그런 생각을 더 합니다. 스님들은 어차피 몸을 담고 공부하다 보니까 불법 공부 그 자체에 어떤 그 기쁨을 느끼고 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러죠.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뭐 일상생활에 응용이 되고 또 내 어떤 그 삶에 큰 아주 교훈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이익은 절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공부하면서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불법 공부해서 뭐 하나? 무엇을 쓰나? 의식주 해결하고, 명예 얻고, 재산 늘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불법이 환경 공부가 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참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법 공부는 순수하게 그저 불법 그 자체의 어떤 그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 이게 첫째 목적이고 둘째 목적이고 셋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생활의 보탬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겠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 재산도 얻을 수가 있고 뭐 온갖 것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부터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처님 앞에 신심껏 기도할 뿐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뭐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와도 뭐 이미 기도함으로써 신심이 증장됐고 환희를 느꼈고 그러면 된 거예요. 불법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그 목적을 염두에 두면은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좀 뜻대로 안 되면 뭐 또 딴 데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른 종교도 뭐 어떤 그 그런 어떤 방편으로 활용하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많으니까요. 불법은 절대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환희심은 곧 무엇을 얻어서 환희하는 게 아니라 불법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10회 이야기인데 벌써 최근 이렇게 10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강의가 저기 이제 187쪽에 저 위에서 셋째 줄에 8, 제6 수순겸고 일체 선근회향 거기서 이제 무려 이 하나의 회향이 3권 반이나 차지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오다가 제일 밑에 단락 구족 수행 보시라.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구족 수행 일체 보시오되 일체 보시를 구족하게 수행하되 모든 것을 보시하는 내용이 이제 이 제6 수순경고 일체 성근회향에는 아주 많이 소개됩니다. 60종의 보시가 쭉 이제 소개되죠. 참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그런 그 보시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혹시 음식과 그리고 모든 상미, 음식 외에도 아주 뭐 최고로 맛있는 것, 그게 이제 상미죠. 그런 것들을 보시하며 혹은 시 거성하며 거성 탈 것, 요즘으로 치면 뭐 자전거에서부터 오토바이 자가용, 뭐 자가용도 많죠. 여러 가지가 많죠. 또 그 외에도 뭐 비행기도 있을 수도 있고 요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탈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또 보시하는 경우가 있고 혹시 의복하면 의복도 보시하죠. 의복. 의복 중요합니다. 의복도 보시하면 혹시 화만하면 혹은 꽃타래 꽃과 꽃타래 뭐 이건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하는데 화만과 그리고 자평 도향과 상좌와 이거는 이제 의자 또 평상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상좌라고 하면은 의자와 요즘 뭐 안락 의자라든지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안마하는 의자라든지 등등이 다 포함돼요. 그다음에 방사 집도 이제 보시하고 토굴도 보시하고 뭐 살만한 그런 그 절도 종만 절도 하나 보시할 수도 있고 급 소주처 머물 곳도 보시하고 상묘 등촉 아주 그 화려한 등불 아주 생활에 필요한 거죠. 상묘 등촉 하면은 뭐 보통 뭐 불만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이왕이면 아주 그 고급스러운 좋은 그런 등촉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병연 탕약 병에 인연한 탕약 요건 탕약은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한 사물에 해당됩니다. 의식주 그 다음에 탕약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 공양이라고 할 때 네 가지로서 공양한다라고 할 때 아주 기본이에요. 약은 그 의료 관계를 전부 탕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의료 관계를 탕약으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탕약이 이제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뭐 수술도 있을 수가 있고 입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보기 보거 아주 그 오늘 누가 내인데 그 다관을 아주 그 좋은 다관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도 보기에 해당되고 보거 하면 이제 뭐 벤츠 같은 거 아주 그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도 이제 보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조량 길이 잘든 그 상마 코끼리나 말 코끼리나 말은 이제 인도 사회 같은 데서는 코끼리가 뭐 탈 것을 지금도 뭐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코끼리를 그렇게 탈 것의 중요한 그 도구로 삼고 그러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을 실제 음식에 잘 꾸며가지고 저 스리랑카에서 무슨 그 캔디에서 그 뭐 파라벨라 축제 할 때. 에? 페라벨라? 그 축제할 때 보면은 세상에 코끼리를 장식을 하는데 세상에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보석으로 그 코끼리를 그렇게 장식합니다. 그 여기 장식한다는, 코끼리 장식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상상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장식해가지고서 환히 보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호규, 레걸, 왕소처, 왕이 앉는 그런 그 자리. 그 다음에, 약계, 약산, 개나 산이나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에 아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일산, 그런 것들입니다. 산과 개. 그 다음에, 깃발, 당번, 그리고 보물. 제 장엄과 그리고 정상 보관 머리에 쓰는 그 그 모자 같은 거 보관이라 했으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에 그 아주 좋은 틀 모자 하나 얻으면 기분 좋죠. 우리에게는 뭐 기껏해야 그게 보관이죠. 그런 것하고 개중명주 그 상투에 어울리는 아주 밝은 구슬 그런 것과 내지 왕위를 레걸 저 위에 있는 글자 와서 구걸할지라도 개무소리니라 다 아끼는 바가 없다. 이야 이거 대단하죠.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왕위를 와서 내놔라 대통령 내놔라 하면 아 이거 잘 됐다고 안 그래도 귀찮은 거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위에 소개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개무소리나며 혹견 중생이, 호원 중생이, 제, 뇌옥 중에 있는 것을 본단 말이야. 말하자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옥 속에 갇혀서, 감옥에 갇혔어. 갇힌 것을 보면, 사제, 제보와, 집안에 있는 모든 제보, 그리고 처자 권속과, 권속을 다 버리고, 내지 몸으로서, 자기 몸으로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벗어나도록 그렇게 구제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을 대신해서 분명히 죄짓고 들어가서 그 사람은 이제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이제 벗어나도록 한다. 그것도 참 좋은 보시죠. 또 약견 옥수가 장욕 피육에 그 옥에 갇힌 사람이 장차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된다 이면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을 보매 그런 뜻입니다. 피육 피육에 죽일 육자예요. 즉사 귀신아야 곧 그 자기 몸을 이제 버려서 이대 피명하면 저 사람의 생명을 대신 받는다. 아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며 혹견 레걸 연비 정발이라도 누가 와서 그 피부가 연부 정발 피부가 붙어 있는
이마의 그 털을 말하자면 머리카락을 피부가 붙어있는 머리카락 우리가 보통 잘라버린 머리카락이 아니고 피부가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와서 구걸할지라도 환히 쉬어야 한다. 환히해. 환희한 마음으로 야 이런 거 드릴 때마다 난 가슴이 찌릿찌릿해. 비록 말이고 글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피부가 붙어있는 그 머리카락 그거 잘라내고 떼려면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이런 말을 여기 여러 번 써요. 손톱도 피부가 붙어있는 손톱, 발톱도 피부가 붙어있는 발톱. 생각만 해도 째리째리하고 아프잖아요. 손톱, 발톱이 얼마나 아픈답니까? 근데 그 피부가 있는, 붙어있는, 살이 붙어있는 손톱, 발톱을 달라 할 때 준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자극시키는데 여기는 정말 뭔가 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내가 자꾸 읽어놓으니까, 그래, 이제, 복공양 하는데 요즘 뭐, 여러분들 덕택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거침없이 그렇게 잘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법을 공양하는 데는 아낄 것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봐요, 그 연부 정발이야.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마의 털이라 머리털을 와서 구걸할지라도 환히 쉬어야 한다. 환히하게 준단 말이야. 영무소린하고 또한 아끼는 바가 없고 아니 비설과 겁이 아치, 치아 그리고 두정, 수족과 혈육, 골수와 심, 신, 간, 폐와 대장, 소장과 후피, 박피,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와 또 수족 재지와 손가락, 발가락, 손, 발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지는 재지란 말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연육, 조갑 여기 나오네요. 살이 연결되어 있는 살이 붙어 있는 손톱과 발톱 이런 것들을 환희심으로서 진계시하며 다 남김없이 베풀어 준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뭐 그런 걸 특별히 구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을 특별히 구걸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 한자 쓰고 글자 하나 조각하고 그거 하나 찍어내고 한 줄이 더 들어가고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탁시면서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그 간절한 그 보살심이 나는 들어있다고 그렇게 봐요. 이거 자꾸 읽으니까 뭔가 전해오는 게 있더라고요. 혹이 구청 미중유법 하야 혹 어떤 이가 미정유법,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법을 청한단 말이야. 청해서 투신이 하, 신대 확행하며 몸을 던져서, 말하자면 저 깊고 큰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하며, 또 혹은, 열반경의 설산동자, 그 법을 위해서 법문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이 몸을 던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그 한 구절 마저 듣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그래서 나찰 이제 시험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시험했던 뭐 사실이든 간에 법문 한 구절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정유법을 청해가지고서 몸을 던져서 깊은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하며 혹이 호지 열의 정법하야 열의 정법을 아주 보호해 잘 지녀서 이 신 인수 일체 고독하며 몸으로서 일체 고통을 모든 고통을 참고 받아들이며 혹이 구법하되 혹 구법을 구하되 내지 한 글자라도 한 글자라도 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실령 변사 사해진에 일체 소유하여 사해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서남북 사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일체 소유들을 전부 다
버려서 항의 정법으로 항상 정법으로 중생을 화도한다 말이야. 중생들을 교화해서 인도해서 영수 선행하여 모두들 선행을 닦도록 해서 사리 제약하며 모든 악을 다 버리게 한다. 그리고 야 중생이 손폐 타형에 어떤 중생이 다른 사람의 어떤 몸을 손폐 끼치는 것을 보매 자심으로 구제 자비한 마음으로 그를 구제해서 영사 죄업하며 죄업을 버리게 한다. 남의 몸을 뭐 상처를 낸다든지 무슨 뭐 피를 내게 한다든지 아프게 한다든지 그건 다 그 죄거든요. 생명 있는 것 치고 뭐 식물까지도 심지어 나무를 베고 풀을 베도 거기서 피를 흘리고 진액이 나오고 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물며 동물이나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 없죠. 그 다 큰 죄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계비구라고 풀이 뜯어지는 것도 차마 견딜 수 없다 하여 하루 종일 도둑들도 아주 유식한 도둑이죠. 유식한 도둑들이 스님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풀을 뜯는 것도 삼가하는 사람들이니까 걸망에 있는 거 뭐 무슨 뭐 가사고 무슨 누더기고 할 것 없이 홀랑 다 벗겨서 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저 스님들은 누구인데 고발도 못하고 쫓아오지도 못하도록 풀에다 묶어놓으면 된다. 왜냐? 저 스님들은 풀 뜯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서 절대 풀을 뜯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쫓아오거나 어디 가서 고발하거나 하지 못할 것이다. 아 도둑들이 이 정도로 유식해. 예. 그쯤 되면 그 도둑질 할 만도 하지.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도둑들은 그 스님들을 빨가벗기고 걸망 다 가져가고 뭐 옛날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풀로 묶어놓은 거야. 하루 종일 풀에 묶여가지고 있는 거야. 그까지 풀 힘만 조금만 쓰면 다 뽑힐 수도 있고 뜯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도 안 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맨날 며칠 묶여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겨우 이제 풀어준 그런 그 이야기들 초계 비구라고 풀에 묶인 비구 그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얼마나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단편 소설을 하나 써도 충분히 쓸 내용 아닙니까? 그 속에 불교가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의 자비가 그 속에 다 녹아 있고 아 얼마나 근사해요 사실. 예. 그런데 뭐 하물며 이 동물이나 사람의 몸을 피나게 한다든지 뭐 자르게 한다든지 때리거나 칼로 무슨 베거나 하면은 그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 죄업을 버리게 한다. 또 만약에 여래께서 정각을 최정각을 이루매 진양 찬탄하여 보사 문제하며 난리 아 부처님이 설사 뭐 깨달은 사람은 다 열애죠. 이 환경에서는요 이게 이제 환경 성립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서가모니 당시 때 성립되지 않은 것은 누구나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 저 사립을 못 끌린 다 나오면서 그 역사에 아무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환경을 결집했거든요. 그래 한 600년경에 불멸 후 600년경에 결집하면서 열애를 뭐라고 보느냐 부처님을 뭐라고 보느냐 모든 깨달은 사람은 뭐 전부 열애다. 그보다 더 부연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일체 생명은 전부 열애다.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늘 환경을 여는 열쇠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일체중생 개유불성의 입장은 그만두더라도 당시 불멸 6,700년, 5,600년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는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부처님이다. 무조건 열애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뛰어난 그 당시로서 뛰어난 부처님이 결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같이 부처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원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그래서 만약 열애가 최정각을 이루며 칭양찬 이런 것을 보며 칭양찬탄해서 널리 많은 사람에게 들리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한다. 이거 얼마나 큰 보시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보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가능하면 널리 소개해야 되고 소개할 기회가 되면 자꾸 소개해야 되고 불법 안에 미묘한 이치가 있으면 경전을 보다가도 이건 참 내 생각에 감동받은 것이다 라고 이런 구절이 어떤 만나게 되면은 하다못해 조그마한 명함에다 한 두서너 구절 탁 박아가지고 나눠주고 다닌대. 명함에다가 그런 뭐 인과의 말씀도 좋고 뭐 선인선과 악인악과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 거 하나 딱 박아가지고 그 명함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식활동 같은 거 할 때도 국수 한 그릇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나서 갈 때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하고 명함 하나 착 건네주면 좀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밥만 먹여서 보낼 게 아니라 부디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 법 전하자고 급식 활동하는 거지. 부처님 법 전하자고 무슨 뭐 노인 잔치 벌리지. 예.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없다고 그 절에 와서 그 먹습니까? 그런 그 일은 참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면은 불교를 크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봐요. 열애가 정각을 이뤘는데 칭양찬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큰 공양이고 큰 보시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또 혹시 지하야 땅을 보시해가지고서 혹은 조립승방하고 스님들이 살 곳을 세우고 또 방사와 전당을 세워서 이위 주처 머물 곳을 삼게 한다. 그렇죠. 그 저기 우리가 잘 아는 기수급 고덕원 기원정사 정말 그 급고덕 장자가 그 뭡니까 저쪽에 최초 중림정사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장사하러 갔다가 그 장사하는 거래처에 갔더니 예. 이 사람은 그렇게 평소에 물주라고 반겼는데 쳐다도 안 보고 뭘 한다고 바쁘거든. 뭐 한다고 이 사람 그렇게 바쁘나? 내가 왔다고. 그 지금 장 기다리라고. 뭘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에 큰 손님이 오시는데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손수 이렇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음식을 장만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 기다려보면 안다고. 그 이튿날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막 감동해가지고는 약속을 받잖아요. 나는 저기죠. 거기 어디죠? 기원정사 부근 그 지명이 뭡니까? 나는 거기서 쉬라바스티 그 부근에 사는데 부처님 제발 좀 우리나라에 거기에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원정사를 짓게 된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이건 막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부처님의 인격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성도제일이잖아요. 성도제일날 모아놓고 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감동을 줘야 돼. 그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기가 참 좋죠. 그리고 주처, 방사, 승방, 방사, 전당 이런 것은 뭐 법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처를 만들어서 보시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동복, 시봉까지도 붙여주는 거예요. 시봉까지. 근사하잖아요. 시봉까지 보시해서 공사, 자격, 받들고, 공양 올리고, 이바지하고, 그리고 자격, 일도 하게 한다면, 청소도 하게 하고, 뭐, 빨래도 하게 하고, 그거 다 훌륭한,